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순수제는 더회시 강바스 쉬밍을 얻게 되었었는데 그러자 원래 있었던 순수제니 더더욱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이어 1996년 순수제는 전체 장춘시 흑사회 바닥을 평정하고 강바스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순수제한테도 이 감히 도전장을 내미는 미친놈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대체 어떠한 놈이었을까요? 때는 이제 1996년 자오산이 도박장을 지키고 있었던 왕즈가 또 썽 해놨다고 하는데 왕즈 이놈이 이미 약에 푹 쩔어 있어서 이 하루라도 손을 안 대면 못 견딜 지경이었다고 하는데 야들아 그 오늘 나랑 함께 가서 이 거하게 한타임 할 사람 손! 이 형이 다 쭉 안배할게 하지만 에? 이 다들 쳐다도 안 보면서 이 자신이 일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냐고요? 전에 이야기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왕즈는 정신병자 진단서까지 받은 미친놈인 거예요. 또한 거기에다가 맨날 이 약까지 하게 되니 어떻겠습니까? 이 가끔씩 제대로 꼴리게 되면 곁에 같은 조직이 한편이고 뭐고도 없이 잡아패고 쑤셔놓기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하여 이때부터 자오산 수하의 다른 간부들은 이제 왕즈를 슬슬 피해 다녔다고 하는데 그러자 왕즈가 얘기하는데 너희들 간부들이 다 싫다면 내 밑에 애들 데리고 간다 내 다 안배하는데 후회 말고 라고요. 그렇게 왕즈 이놈이 밑에 부하 두 명을 데리고 세 명이서 진하이탄으로 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하이탄 아시죠? 이는 순수센이 나와 발이었었으며 깡패 조직들이 제일 안전한 오아시스 같은 곳인데 이 안에서 이 양주 세트의 아가씨들까지 다 불러서 세팅해놓고 스타트를 때렸는데 말입니다. 어라? 이 약이 다 떨어졌는데? 아니 약도 없는데 이 하긴 개똥을 한다니? 왕즈가 다짜고짜 전화기를 빼드는데 네, 이놈이 손이 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쟁이들은 일단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손부터 와들와들 떨리다가 이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 고통스러워진다고 합니다. 하여 여러분 우리는 약을 절대로 하지 맙시다. 이 약이라는 건 뭐 멋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멋진 깡패 건달들도 이 약에만은 손을 안 댄다고 합니다. 바로 이 순수생 같은 대건달 말입니다. 왕즈가 약을 배달해주는 놈한테 전화해서 그 한 천위의 너치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니 예? 그 배달군이 이 우물쭈물 거리는 거였다는데 형님 그 다름이 아니라 이 진하이탄에서는 마약 거래를 못합니다. 그거는 이 순수센 형님이 정해놓은 룰이랍니다. 하지만 이미 약발이 다 떨어진 왕즈가 그러한 걸 따질 시간이 있겠습니까? 뭐 그까지 룰이 다 있다니 에? 괜찮다 이놈아 내 뉘기야 내 왕즈 이름을 대면 아무 문제 없을 테니 빨리 이쪽으로 와. 그렇게 약 배달원이 도착을 하였었고 헤헤헤 거리면서 들어가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 웬 놈이 그 약 배달원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희 놈 그 약을 배달하는 놈 아니야? 아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려 해 에? 그 왕즈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썩 물러가라 이놈아. 이 약 배달원을 막은 건 다름이 아니라 순수센 조직이 부하였었는데 그러자 이러한 제일 하층에서 이 약이나 배달해주는 놈이 깡패 건달 형님과 직소리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쩔 수가 없어서 왕즈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뭐? 이 왕즈가 다짜고짜 발끈하는 거였답니다. 너 뭐야 내 이름은 안 됐니? 알았다 그래 내 금방 내려갈게. 그렇게 왕즈가 툴툴 거리면서 이 밖에 나와서 약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니야? 응? 감히 나 이 왕즈의 멘트를 안 줬다는 그놈이 니야? 왕즈 이놈이 글쎄 그 싱스푸 앞에서 두 눈가리를 히트히트 거리면서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 너 뭘 보니? 그 싱스푸도 여간 내기가 아니었다는데 하여 이 두 수컷이 당장에서 두 주먹을 부르짖으며 우위를 가르려 하는데 말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이 뒤에서 누군가 말리는 거였다는데 싱스푸야 이분 짜오산 거의 처남인 거 모르냐? 그러지 말고 들여보내라. 네, 이는 바로 순수센이 오른팔 황팬이었다고 하는데 그제야 그 왕즈가 퇴! 싱스푸의 앞에서 가래를 시원하게 받고는 우쭐우쭐 거리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싱스푸야 네가 좀 봐줘라 저 왕즈 저놈 저거 미친놈이거든 저런 거한테 물리면 약이 없네다
황편이 한가운데서 얘기를 하자 싱스후는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필경 그 황편은 조직에서 넘버2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순은 이 정도에서 좋게 좋게 끝날 법도 한데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왕즈가 이 루만에 들어가서 요 카드로 싹싹싹싹 약을 한 줄 한 줄 다 그어놓고는 이 코로 빨아들였다고 하는데 그러자 네, 왕즈 이놈은 글쎄 이 온몸의 세포들이 하나하나가 모두 다 흥분되면서 이 붕붕 뜨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는 못해봐서 모르는데 이 약을 하게 되면 사람이 정신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왕즈는 원래 정신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한 이놈한테 이 약이 힘까지 들어가네. 네, 왕즈 이놈이 글쎄 돌아버렸다고 하는데 아, 어디 보자. 그 아까 대문을 지키던 그놈 말이다. 아까 그놈 그거 뭐가 어쩌고어째? 네, 원래는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왕즈라는 이 속이 좁아 터진 놈이 글쎄 또 끄집어낸 일이라고 합니다. 이거 휘청휘청 거리면서 이 가게 문어구로 가니 니 아직 여기 있었네? 싱스후야, 너 아까 뭐라고? 여기서 이 약을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너 잘 봐라. 네, 이어 그 왕즈가 글쎄 딱 그 싱스후의 면전에서 대놓고 약을 쓱 하고 빨아들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봐라. 에? 안 된다고 내 딱 네 앞에서 했다 그래. 에?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네,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는 싱스후는 어떻겠습니까? 너 이놈. 하지만 이미 팡팬이 얘기가 다 나왔는데 어떡한답니까? 이 싱스후는 이빨을 뿌드득뿌드득 갈면서도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어 하하하하 그렇게 깨꼬소하게 복수를 한 왕즈가 이 건들건들 거리면서 다시 루만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네, 그 왕즈도 속이 좁아 터졌지만 이 싱스후라는 놈도 똑같은 놈이었다고 하는데 아까는 어쩔 수가 없어서 꾹 참느라 했었지만 이 생각하면 생각해볼수록 더더욱 열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저놈을 어떻게 해놓지? 근데 그래도 자기가 직접 나서는 건 그렇고 하니 싱스후가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왜 중샹이니 다름이 아니라 너 오늘 찐 하이탄에 와서 사람 하나 잡아쳐 넣어야겠다. 네, 이 싱스후가 찾은 중샹이란 놈은 다름이 아니라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너희네 징하이탄에 가서 사람을 잡으라고? 이게 지금 누구 놀리나? 이곳 장춘시에서 어느 경찰이 감히 순수센이 나와 발에 가서 나댄다냐? 거거 웃기는 소리 제치지 말라. 그 시기 순수센이 장춘에서 이 정도였다는데. 하지만 중샹아, 걱정 말고 와서 그냥 잡아가도 된다. 니들이 뭐 가게를 압수수색하는 것도 아닌데 뭔 걱정이라냐. 우리 순수센 큰형님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 놓을게. 그리고 말인데 여기 이것들이 지금 우리 가게에서 약을 하고 있거든. 이러한 약쟁이들을 잡아쳐 넣으면 누구들도 더더욱 달달할 게 아니니 경찰들한테 제일 좋은 실적은 바로 이러한 마약범을 잡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 우리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 너 센 거랑은 얘기를 잘 해놔야 된다. 우리가 지금 징하이탄을 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약쟁이들만 잡아간다고 말이다. 네, 이 중샹이 바로 징하이탄 가게 문 앞을 지키고 있는데 들어가는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경찰들 대여섯 명이 다짜고짜 그 왕즈의 루만으로까지 쳐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왕즈의 루만은 어떠했을까요? 네, 이 약쟁이들은 이제 여자들한테도 관심이 없었고 지들끼리 룸사롱 한가운데 이 땅바닥에 동그랗게 모여 앉았다고 합니다. 뭐 수업하고 먹어도 필요 없이 그냥 땅바닥에 털썩 앉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룸 안에 전등을 다 끄고 이 노래방 기계 음악 소리를 제일 크게 쾅쾅쾅 틀어놓고는 이 대가리를 막 흔들어댄다고 하는데 이어 그 어두컴컴한 룸 안에서 이 지들끼리 손을 막 휘저대면서 놀아댄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지금 뭐 하냐고요? 네, 다들 지금 환상들에 빠져 있었으며 뭘 원하게 되면 뭐가 다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그 하늘에서 둥둥 떠다니는 그 원하는 걸 잡겠다고 이러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나도 꼼짝마라 꼼짝마! 근데 이 귀귀한 냄새 이게 뭐야? 야들아, 이 약쟁이들을 싹 다 잡아라! 바로 그 경찰들이 들이닥쳤다고 하는데 근데 뭐야? 이거 또 뭔 떡이야?
왕자는 이미 약발이 너무나도 취해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어 수갑들을 찰컹찰컹 채우고 이 대가리를 꽉 눌러서 잡아갔다고 합니다. 왕자 일당을 잡아간 곳은 장춘시 서타경찰서라는 곳이었었는데 이날에는 성씨가 류가의 중대장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자 먼저 이 해롱해롱해진 것들을 정신이 번쩍 들게 어루만져 줘라. 이러한 약쟁이들이 경찰서에 잡혀 들어오면 먼저 냅다 한바탕 얻어 터진다고 합니다. 그러자 너희들이 나를 때려? 에? 감히 내를? 내 매부가 누군지 아니? 왕자 이놈은 한쪽으로 얻어 터지면서도 계속할 주둥아리가 살아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뭐? 내 뉘긴지 아니는 들어봤었지만 내 매부가 뉘긴지 아니는 처음인데? 그거 뭐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다 이게 이놈아. 네 이거 뭐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왕자는 더더욱 세게 얻어맞았다고 하는데 비록 그 왕자는 겁나 얻어 터졌지만 그와 함께 잡혀갔었던 부하 놈은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한 놈은 약을 안 했었고 이 정신이 멀쩡했었으니 말이었죠. 이어 그 수사를 담당했었던 말단 경찰 놈이 자오산이 번호를 알아냈었고 다짜고짜 전화를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는 서타경찰서인데 너희 처남이 왕자라고 있지? 그놈이 오늘 약을 하다가 잡혀 들어왔거든? 그러니 너희놈 빨리 와서 기어라! 그러자 뭐 서타경찰서? 자오산이 이 경찰서의 서장과도 매우 친한데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무슨 태도지? 어이 너 이름이 뭐야? 하지만 저쪽에서는 내가 경찰인데 니까지 노백성한테 이름까지 보고해야 되니? 니 오게 말게 너 지금 안 오면 그냥 이놈을 감옥으로 보내버린다. 이 중국의 모든 경찰 놈들은 자기네는 하늘이고 이 백성들은 땅바닥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노백성? 어이 경찰이 너네 자오산을 모르냐? 네 경찰 간부들은 자오산한테서 뭘 자꾸 얻어먹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밑에 경찰이 뭘 알겠습니까? 너희네 대가리가 짱 대대장이 맞지? 아니 그놈도 내 자오산을 보면 헤헤 거려야 하는데 니까지 게 큰 소리를 쳐쳐? 너 그대로 딱 기다려라. 여과 뚜뚜뚜 자오산이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러자 뭐야 이놈이 우리 짱 대대장님과 친했어? 이어 이 경찰 부하 놈이 냅다 달려서 그 왕자의 고문실로 들어가는데 네, 이 류 중대장이란 놈이 글쎄 아직도 왕자를 잡아 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중대장님 이 약쟁이 놈이 매부가요? 그 뭐 짜오산이라고 부르던데 우리 그 짱 대장님과 친하다는데요? 하지만 잠깐만 누구? 너 금방 짜오산이라고 했니? 이놈이 매부가 짜오산이라고? 이 중대장 간부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야 빨리 이놈을 좀 지켜라. 저 대가리의 핏자국들을 좀 더 싹 다 사라지게 말이다. 그러면 이때 짜오산 측은 어떠했을까요? 짜오산이 이미 그 짱 대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 대고소고 욕해 대고는 경찰서로 찾아갔다고 하는데 물론 뭐 찾아가서 그 경찰한테 뭘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왕자만 데려왔지만 말입니다. 짜오산은 그 경찰들한테까지 막 손찌검을 날린 그릇이 아닌걸요. 그리고 바로 이튿날 아파 죽겠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아니? 이 잠에서 깬 왕자가 죽는 소리 제치는 거였다는데 약에 쩔어 있을 때는 몰랐던 아픔이 이튿날에 제정신이 돌아오니 이 제대로 느껴졌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왕자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부하 놈한테서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듣고 나서야 알았다고 하는데 근데 뭐가 어쩌고 어째? 우리가 약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쳤어? 아니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순수센이 나와 바리에서? 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그 시절 찐하이탄은 범죄자들이 오아시스여서 이 경찰들이 막 못 들어오잖아요. 하여 의아해진 왕자가 이 사람을 시켜 알아보자. 네, 바로 그 찐하이탄이 내부 사람이 고발을 했다는 게 딱 나왔다고 합니다. 찐하이탄이 내부 사람이라 하면 바로 그놈이겠군. 왕자는 다짜고짜 그 싱스후이 지시란 걸 눈치챘다고 하는데 네, 그 96년도부터 왕자는 이미 미친 개라고 소문났던 시절이었었는데 그러면 이 미친 개가 어떻게 사람을 무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자는 이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자신이랑 제일 친한 한 놈을 찾았다고 합니다. 예, 조홍우 형님. 혹시 그 어제 제가 얻어 터진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 왕자가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는데
조흥호가 답답해자는 거였다는데. 왕즈야, 너희 기분도 내 잘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놈은 순수생 형님이 사람이잖. 우리 짜오상거와 생거가 어떠한 사이인지는 너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 이번 일은 더 이상 캐묻지 말고 이쯤에서 끝내라. 그러다 저쪽에 왕즈라는 놈이 펄펄 뛰는 거였다는데. 형님, 이 아우가 그놈 때문에 맞았다고요. 제가 뭐 그놈이 손모가지를 자르겠답니까? 아니면 다리 한쪽을 분질러 놓겠답니까? 그냥 이 한바탕 뚜다뚜다 패버리는 거야.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매부도 뭐 그 정도야. 쓴소리 몇 마디 하고 말겠죠. 응? 그래. 그 왕즈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요. 짜오산 일당이 순수생 일당 때문에 얻어 터졌는데 아무런 태도도 안 보여주면 그게 뭐겠습니까? 다른 놈들이 들었으면 자신들이 찔은 줄로 알겠는데. 알았다 아우야, 그러면 우리 가서 그 놈을 먼지가 한 펄펄나게 패주자. 그 어떠한 놈이든지 내한테 주먹으로 안 돼. 이 조흥우는 맨주먹 싸움에도 엄청 강한 놈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 두 놈이 차량을 잡아타고는 찐하이탄 부근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형님, 저놈이 나왔어요. 바로 저놈입니다. 왕즈가 얘기하자 이 조흥우가 다짜고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형님, 지금 뭐합니까? 설마 저놈을 여기서 패려고요? 그럼 그 찐하이탄 안에서 다른 놈들이 모여들어 나오면 어떡하려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 저놈을 쫓아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해놓죠. 그러자 오, 그래, 우리 왕즈 언제부터 이리 똑똑했었냐? 네, 조흥우는 왕즈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이러는 걸 상상도 못했었다고 하는데. 이어 싱스후이 차량을 계속하여 뒤쫓다가 한 인적이 드문 곳에까지 가자 말입니다. 형님, 빨리요. 빨리 저놈이 차량을 초월해서 이 앞을 가로막아요. 오케이. 그렇게 조홍우가 붕 하고 엑셀을 밟아서 이 끼익 하고 싱스후이 앞길을 가로막았다고 하는데. 자, 왕즈야, 내 어디 저놈을 한 잡아 패는 걸 잘 봐라. 어디 감히 누구야 우라고. 그 조홍우가 기세등등하게 두 주먹을 부딪히면서 이 차에서 내리는데 말입니다.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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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당. 이 자지러지는 권총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지 하고 바라보는데, 네, 그 왕즈라는 놈이 글쎄 이 조수석에 앉아서 그 싱스후한테 연속으로 여덟 방을 먹인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조흥우가 혼비백산하는 거였다는데. 뭐 왕즈야, 때린다고 하지 않았니? 아니 그냥 잡아 팬다고 하지 않았니? 네, 하지만 그 싱스후라는 놈은 이미 머리가 벌둥지처럼 되어서 이 당장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왕즈와 짜오산이 범죄조사 기록부에 적혀져 있는 확실한 사건인데, 또한 그 현장 또한 이 제일로 잔인한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전체 장춘시 흑사회 강바즈 순수센이 부하를 죽인 왕즈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한 짜오산과 순수센 사이가 이 괜찮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